안녕하세요. 노래하는 셰프 이청아 영숙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제 아침에 커뮤니티에 올려드렸던 육전 만드는 거 영상 보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재료입니다. 자, 고기 손질이 육전은 가장 중요한데요. 소고기 홍두깨살로 준비해서요. 자, 0.1cm 두께로 우리 정육점에서 부탁해서 썰어 오면 됩니다. 자, 저렇게 키친타올에 눌러서 핏물을 제거하고요. 자, 고명으로 쓸 쑥갓을 냉수에 잎만 떼서, 잎만, 예쁜 잎만 골라서 떼서, 저렇게 담가 놓아요. 그러면 아주 살아난답니다. 다시. 그리고 대추는 씨를 도려내고, 씨를 돌려 깎아서 없애고, 저희 돌돌돌 말아가지고요. 저것도 마찬가지 0.1cm 두께로. 네, 썰어서 꽃을 만들어 두어요. 너무 두꺼우면 떨어질 수가 있어서요. 좀 얇은 게 좋겠습니다. 자, 고기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배를 갈아 넣는데요. 강판에 저렇게 갈아 넣습니다. 그 다음에 양념을 할게요. 소금 3분의 2 작은 술, 그 다음에 꿀이 한 큰술 들어갑니다. 꿀, 다진 마늘 한 작은술. 자, 단게 싫다 그러시는 분은 안 넣으셔도 돼요. 꿀은. 다진 마늘 한 작은 술 넣고, 자, 후추, 고기니까요. 후추를 2분의 1 작은 술 넣고요. 자, 이 누린내 잡아주는, 자, 고기의 누린내 잡아주는 맛술을 한 큰술 넣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 고유의 음식이니까요. 참기름 빠질 수 없죠? 참기름 1.5큰술 넣어서, 자, 소금도 녹이고요. 잘 섞어주세요. 자, 핏물이 빠진 홍두깨살 0.1cm 두께의 홍두깨살은 두드릴 필요가 없어요. 얇기 때문에 충분히 부드럽습니다. 그래도 육전은 원래 두껍게 썰어 놓은 건 두드려서 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얇게 자르면 아주 손쉬워요. 자, 양념을 저렇게 펼치고 양념을 위에다만 먹여주세요. 재워주세요. 골고루 재워주세요. 자, 배즙 배간 거하고 마늘 다진 것 때문에 저기 입자가 있는데요. 저걸 이따 이제 스며들면 조금 털어내면 됩니다. 굉장히 부드러운 육전이에요. 자, 계란을 풀어서 준비하고요. 그런데 제가 전에도 동그랑땡 할때 말씀드렸지만 전을 부칠 때는 꼭 저렇게 체 한번 내려서 써야 딸라 올라오는 게 따라 올라오는 계란이 없어서 깔끔하게 전이 부쳐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저렇게 밑에서 조금 기다리면, 조금 휘저어주면 조금 더 빨리 내려가죠. 밑에서 잡아당겨도 됩니다. 자, 위에 남은 거는 거의 알끈이에요. 알끈이기 때문에 알끈은 안 드시는 게 좋아요. 자, 좀 털어서 양념에 재워진 고기를, 자, 부침가루나 밀가루를 묻히는데, 저렇게 묻히는 걸 골고루 전부 묻어야 되고요. 많이 두껍게 묻으면 안 돼요. 나중에 전이 자기들끼리 어떤 그 부침가루와 계란물이 힘이 생겨가지고 얘네들이 통째로 떨어져 버리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얇게 묻혀야 돼요. 털털털 털어주세요. 자, 이손저 손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털털털 털어서 부침가루를 얇게 묻혀주고요. 자, 그 다음에 계란에 계란물을 이것도 마찬가지로 너무 많이 묻으면 고기 맛보다 계란 맛이 나겠죠. 그래서 한번 담궈서 골고루 다 묻어있는 계란물이 묻어있으면, 자, 후라이팬에, 자, 오릴 때 중요한 거, 약불 상태에서 올리셔야 돼요. 불을 꺼도 안 되고요. 약불에서 올리시고, 자, 아주 그 미세하게 기름이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자, 고명을 올릴 거예요. 자, 쑥갓 잎을 두 개를 저렇게 놨어요, 저는. 여러분 취향대로 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게 쑥갓하고, 자, 우리 고유의 음식이니까요. 홍고추보다는 저렇게 꽃을 표현할 때 대추꽃을 만들어서 하면 훨씬 예쁘고 맛도 있어요. 저렇게 천천히 불을 약하게 놓고 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색이 너무 많이 나면 조금 고급스럽지 않아 보이니까. 뒤집어 보겠습니다. 이번 처음에 한 거라요. 조금 색이 많이 났어요. 네,
조금 많이 났죠. 네. 더 이상 색을 나면 안 되겠죠. 자. 지금 대추꽃과 쑥갓이 혹시 떨어질 수 있으니까 꾹꾹 눌러서 한 놈이 되게, 네, 저렇게 계란에 약간 파묻히게 이렇게 아주 예쁘게, 네. 색이 조금 많이 났지만 그래도 예쁘게 구워졌어요. 자, 다시 식용유를 조금 더 두르고, 네, 하나 다시 붙입니다. 네, 이 정도 나는 게 이상적이에요. 네, 다시 한번 뒤집을 거니까요. 지금 처음 뒤집었을 때, 네, 계란 색깔로 나 있어야 돼요. 네, 조금 눌러주고요. 네, 실리콘으로 된 뒤집개 굉장히 잘 붙여지더라고요. 자, 반복해서. 약간 숨어있죠, 계란 밑으로. 쑥갓이나 돼지꽃이. 네, 그렇게 붙이시면 돼요. 걔네들도 익는다는 거죠, 들어가서. 자, 꺼내고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자, 저때, 네, 저렇게 예쁘게 키친타올 위에 기름을 조금 빼줍니다. 올려서 다시 한번, 네, 기름 약간 두르고. 자, 저렇게 붙일 때 따라 올라오지 않는다고, 계란이. 그죠? 깔끔하게 계란을 채 내리지 않으면요, 이렇게 좀 지저분하게 막 가스레인지에도 묻고 막 그러죠. 네, 깔끔하게 딱딱 떨어진다는 것. 자. 또 쑥갓을 올리고 약불에서 해야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요. 불이 세면 여유 있게 안 됩니다. 밑에 막 타는 거 생각해서. 아주 약불로 놓고, 대추꽃도 너무 두꺼우면 저게 뒤집어질 때 다른 데로 가버려요. 그래서 얇게 해서 좀 눌러주세요. 좀 이따 뒤집을 거니까요. 자, 이렇게 고명을 올린 것과 안 올린 거는 고급스러움에서 굉장히 차이가 있고요. 굉장히 그 먹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접받는 기분을 갖게 한답니다. 이야기거리가 될 수도 있고요. 자, 전을 하나 붙이더라도 예쁘게 예쁘게 붙여버릇하시면 나중에는 전의 여왕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자, 예쁘게 조금 파묻힌 게 예쁘죠? 대추꽃이 조금 펴졌어요. 눌렀더니, 네. 아주 맛있게 잘 됐습니다. 아우, 얌전히 잘했어요. 저렇게 펼쳐서 놓고요. 자, 플레이팅 해봅니다. 네, 피클이나 물김치, 동치미 국물 있는 김치와 같이 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